인간은 물리적인 존재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으려고 하면 일정량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더 다양해지고 확장될 때마다 공간의 변화, 인간이 소비하고 있는 공간의 어떤 해방이라는 게 늘 나타났습니다. 공간의 해방. 초창기 우리가 농경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인류는 한 곳에 머물러 살았죠. 이동수단도 많지가 않았어요. 국가는커녕 마을을 벗어나는 것도 개인한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교통수단이 생기고 거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기선과 기차들이 일반화되면서 국가를 넘나드는 교역, 비즈니스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물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인간의 공간 해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나 기차나 이런 걸 넘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비약적인 공간 해방이 한번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게 지금 뭘까요? 암호 코드? 그 키보드 키보드 맨 그건데? 위줄. 그렇죠. 키보드 맨 위줄. 맨 위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키보드 맨 위줄이긴 한데, 뭐지? 바로 이메일입니다. 최초의 이메일. 1971년 레이 톰리슨이라는 분이 3.5m 정도 떨어진 두 대의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최초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보낼 만한 마땅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냥 키보드 맨 위줄 쳐가지고 보낸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간을 좀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바뀐 거죠. 선생님, 예전에 뭐 전보도 있고 전화도 있었지만 이 이메일이 좀더 획기적이라는 건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전보라는 말씀하셨는데 전보 아십니까? 동표님? 전보 시대 전보라면 아니야 전보라면 전보 사이즈 아 옛날 비둘기 시대 지금 이 공간에는 전보를 아는 분과 알지 못하는 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보를 치셨잖아요 실제로 그죠? 전보 취급받는 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야야 전보 때 했지. 그 전보 때가 전보를 이제 통신하는 그 기둥이라 전보 때야. 진짜요? 아 몰랐어? 몰랐어. 전보를 옛날에 보내려고 하면 전화를 갖고 어떻게 하거나 우체국까지 가거나 했어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좀더 뭔가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 공간의 이동 없이 마치 먼 곳하고 연결된 것 같은, 그러니까 공간을 공유하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의 연결과 공유. 즉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공간의 방은 지금과는 또 다른 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굳이 막 회사를 맞아. 출근을 안 하고 재택근무하고 막 이렇잖아요. 팬데믹 지나면서 엄청 그 화상 뭐 회의 강의 이런 게막 맞아요. 폭발적으로 되게 발전한 거. 멀리 떨어진 공간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만들었는데 뭐 이메일이나 뭐 화상 통화하는 걸 넘어서 조금 더 놀라운 일들이 이런 기술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례로 이제 올해 발표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인공 조직의 혈전 제거하는 것들을 미국의 의료진이 직접 집돌해 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대상체에 대해서 수술을 한 거예요. 실제 사람 아닙니다. 아니, 스위스에 가서 한게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에서 했어요. 원격으로 했다고? 예. 원격 자기양법 수술을요?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봇을 미국 의료진이 멀리서 움직인 거예요. 미국에서? 예. 성공적으로 잘 수행이 됐나요? 잘 됐어요. 아니 대서양을 건너서까지 이런 게 가능한 거면 도대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된 거야? 정말 진짜.